이 시각 세계입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활동적이라는 콜리마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보시죠. 멕시코 서부 지역에 위치한 높이 4,270m의 콜리마 화산입니다. 분화가 시작되면서 시커먼 연기와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엄청난 양이 분출되면서 상공 2,500m 높이까지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 화산은 불의 화산이라는 별명답게 지난해 7월부터는 수시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멕시코 재난당국은 인근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